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 과목과 문항수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객관식 필기시험, 그 다음에 실기도 객관식, 오지 그랬죠. 그럼 오지라는 것은 다음 예를 들어서 BOD는 어떤 것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놓은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객관식 문제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고르는 거를 객관식 오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시중에서는 다른 직렬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거나 또는 뭐 수능 준비하고 그럴 때는 수능도 벌써 본 지가 한참 오래돼서 우리 때는 수능이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사지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위생사는 오지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에서 선택하는 이 우리가 문제를 객관식 오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과목은 우리가 과목과 문항수에서는 공중보건학이 한 과목인데 우리가 필기 과목 하나로서 35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은 50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문제,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령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면 법규가 과목이 해서 종합해서 위생관계법령으로 됐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여기 위생사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고 위생사는 누구의 면허를 받고 그런데 나중에 법규 가서 얘기하겠지만 위생사에 관한 것들은 모르면 그때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알려주면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위생사 면허는 누가 주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위생사 시험은 누가 출제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위생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벌을 줄 때 이유를 듣는 게 청문이에요. 청문은 누가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모르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 찍어라. 그렇게 하면 맞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위생관계법령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감염병예방법 그래요. 이거,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그럼 몇 개가 수록돼서 우리가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하위법령 그랬지요.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이 법 외에 법이 있으면 본인들이 뭐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제처 종합법령센터로 가면 요즘은 다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국가기관에서 다 뭐가 돼요? 서비스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하위법령이라는 건 이거 외에 여기에 관련되는 감염병 뭐가 되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 줄이자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뭐가 되는 거냐면 시행규칙,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다음에 식품법부터 하수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섯 가지 법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25문제가 출제되니까 대충한 뭐가 되는 거예요? 4문제나 5문제가 해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법제처에 가서 본인들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런 인터넷 같은 것들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데 뭐가 되는 다 서점에 가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점에 가서 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법제처에 들어가가지고 종합법령센터 가가지고 뭐가 되냐 공중위생관리법 하게 되면 사이트에 다 떠요. 그리고 우리가 오른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화면에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 있죠. 보면 본인이 화면 봤을 때 그럴 때 법이 있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거기에 수록된 별표도 쭉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칠판에 감염병 예방법을 썼죠. 줄여서. 그럼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다 수록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하위법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모든 법에는 제1조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럼 감염병 예방법은 왜 만드는 것인가? 왜 공포를 한 것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2조는 거의 용어정이에요. 그럼 제2조에서 예를 들어서 제2조 우리가 보기에 용어정의가 있다고 치면 법에서는 용어가 또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동그라미 1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동그라미 2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법을 알아요.
우리가 한글을 보더라도 다음 각과 같다 또는 다음 각한과 같다 이 말을 한글로 써져 있는데 보고도 이렇게 글로 눈으로 보고도 한글을 보고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서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용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2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2를 1항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1점을 1호라고 읽어요. 그럼 동그라미 2는 뭐라고 한다? 2항. 동그라미 3은 뭐라고 그런다? 3항. 1점은 뭐라 그래? 2호. 1호 1호. 2점은 뭐가 된다? 2호. 3점은 3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는 가목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목. 다는 다목. 이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쭉 설명하다가 용어 정의에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이 있고 그럼 1항이죠? 1항 밑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1점, 2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1호가 있다, 2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치는 거죠. 그랬을 때 동그라미 1에서 뭐라고 설명하다가 그럼 이제 법의 용어에서 동그라미 1은 1항, 동그라미 2는 2항,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서 설명 못하겠으면 1점, 2점, 3점으로 간다는 거죠.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면 1점, 2점, 3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에 가서 더 정확하게 할 건데 지금 하위 법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 2조에서 1항에서 설명을 못하겠으니 시행규칙에 가서 수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이 자세히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가면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게 돼요. 우리가 대통령령은 법에 어떤 걸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법이냐,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냐. 그럼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죠.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대통령령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중위생관리법 우리가 시행령을 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가면 여기도 또 1조가 있어요. 제1조가 있고 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조가 있고 제2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제3조가 있다 쭉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쭉 설명하다가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3조에 이게 있다 그러면 법 2조 법 2조에 1항의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록됐어요. 그러면 요걸로 끝나서 요거로다가 설명을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법 2조도 봐야 1항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3조도 봐야지만이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항에서 시행령까지 설명했는데도 자리가 부족해. 쉽게 말하면 범위가 더 넓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건에 관한 것들은 보건복지부령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게 환경위생학이고 감염병 예방법이고 위생에 관한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처와 관계 있는 거냐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이러는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지요. 그럼 이제 대통령령은 다 똑같고 그런데 이제 이 식품위생법은 식품과 의약에 관한 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상당히 높은 데다 갖다 맡겼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령은 있지만 시행 규칙으로 가려고 그러면 총리령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 이거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령,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먹는 물과 하수도 이런 것들은 폐기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부령이에요. 부서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쭉 설명하다가 뭐뭐 하다가 못하겠으면 우리가 보건이니까 이제 보건 복지부, 복지부 줄이고 0으로 정한다. 그럼 이거는 어디가 설명을 봐야 되는 거냐면 시행규칙과 서 있다는 거. 이것도 1조가 있고 빨리빨리 하려니까 줄이자고 제1조가 있고 2조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조에서 법 2조 1항 우리가 보건복지부령은 다음과 같다면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법 2조에 1항 내용을 알라 그러면 법 2조도 봐야 되고 시행령 3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2조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써있듯이 반드시 2조, 3조, 2조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가서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다가 설명 못하겠으면 또 별표로 가요. 그럼 이제 옛날에 맨 초창기 때 어떤 학생이 별표 찾으라니까 이걸 찾고 이별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숫자 같은 거 우리가 뭐 감염병 예방법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또는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 세부사항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은 별표로 가요. 그래서 별표 1, 별표 2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그 하위 법령이라는 것이 요것만 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거기 딸려있는 법뿐만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의외로 우리가 보게 되면 공부를 안 하면 이따가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것들 얘기하겠지만
과락 과목이 있어요. 위생사는 딴 거랑 틀리게 과락 과목이 있어요. 과락이 나오면 우리가 평균이 80점 나왔더라도 우리가 다섯 과목이죠. 지금 평균이 80점이 나왔더라도 하나가 이 중에서 40점 미만, 35점이 나왔다리면 도로함이 타물이다 이런 말 하죠. 우리 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잘하면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법규는 우리가 응용을 못하거든요. 원문 그대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100점 만점이 나올 수 있지만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럼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다 출력하게 되면 아마 10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이것만 위생관계 법령만. 그런데 위생사는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뭐 법전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위생에 관한 것들 할 때 대충 개념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잘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30년 이상 가졌기 때문에 빤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어떨 때는 4개, 5개. 여기 어떨 때는 3개, 어떨 때는 5개. 그러니까 반드시 뭐 4개, 5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수도법은 옛날에 다른 법이 왔다 이쪽으로 왔거든요. 옛날엔 5문제 정도 나더니 요즘은 여기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한 것이 어떤 것과 중복되는 거냐면 감염병 예방법이 법에서도 나지만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요. 우리가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학에도 있지만 우리가 위생관계법령의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학 50문제가 나지요.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에 관한 것도 4-5문제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서도 4-5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의외로 범위가 지금 책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지 못하죠.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가 실제로 보게 되면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목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식품위생학에서도 나고 그다음 법규의 식품위생 이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시험 과목과 문항수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기시험은 객관식 오지인데 이거는 그림으로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을 하니까 무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그림놀이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지만 이 그림은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실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는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환경위생학, 먹는 물 포함했지요. 그럼 이게 환경위생학 먹는 물 포함이라는 건 여기 먹는 물에 법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환경위생학에 또 나요. 법규가. 그럼 이제 환경위생학이 있고 식품위생학. 그럼 우리가 아까 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필기 과목에도 있지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학에 우리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합격자하고 시간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식품위생학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림 위주로 나는 것이고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위생곤충학 필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실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그런 말 하죠. 자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는 다 맞았는데 실기가 틀렸다. 실기가 과락이 나서 틀렸다. 이런 말을 해요. 실기가 과락이 났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학생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는 필기는 뭐 80점을 맞았는데 우리가 필기는 80점을 맞았는데 실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과락이 나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학생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필기가 기본이 되면 실기는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 이런 것이고. 그럼 이제 필기가 끝나고 나서 실기가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에서 그림으로 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강의의 수업 진행에서 시간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합격자 이거를 보고 나서 합격자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60점. 쉽게 평균 60점 이상 그러죠? 근데 필기도 60점 이상. 실기도 뭐가 돼요? 60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실기는 과락이 없죠. 지금 40점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실기는 그림으로 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다 과락이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필기는 과락이 있어요. 이게 일명 다섯 과목 중에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기서 40점 이상이 안 되면 아무리 평균이 80점, 85점이라도 과락이 되면 필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법규 가서 합격자 기준할 때 필기하고 필기 합격자 안에서 실기가 우리가 뭐가 되니 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위생사는 똑같은 날 시험을 봐요. 똑같은 날 시험을 보는데 필기가 일단 채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필기가 6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과락이 없이 6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럼 국시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시험 보는 거에서 어떤 거는 과락 과목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위생사는 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 35문제가 100점 만점, 환경위생학이 50문제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40문제가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 30문제가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위생관계 법령이 25문제 중에서 100점 만점. 그러면 여기서 과락이 나오기가 쉬운 것들이 어떤 과목일 것 같아요? 이 위생 환경위생학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환경위생학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한 문제당 2점씩이죠. 2점씩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가 돼요? 환경위생학이 배가 되죠. 4점이 되죠. 그래서 법규는 잘하면 만점이 나오지만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게 환경 위생 관계 법령이에요. 그런데 위생 환경 위생학은 절대 과락이 안 나요. 왜? 하나만 쭉 적어도 돼요. 적어도 과락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평균이 60점이지만 실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에서 그냥 요 24문제라는 건 우리가 40문제죠. 40문제 중에서 24문제만 맞으면 딱 60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위생사는 실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 가서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 자격증이 다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들 6년 의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하고 똑같이 국시원에 그래서 의사시험 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이 자격증이거든요. 그런 의사 자격증 딴 사람이 병원 가서 우리가 진료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요즘은 인턴 레지던트 뭐 우리가 데모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합해서 안 오네 그러죠. 그게 말 그대로 실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격증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위생사 같은 경우에도 위생사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가서 업무에 못 써요. 그럼 왜 하느냐?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 가서는 못 쓰지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 과목을 다 이수했으면 현장 가서 조금만 설명해도 금방 뭐가 돼요? 흡수를 할 수 있어요. 내용을. 그런 차이예요. 바로 우리가 습득을 해서 우리가 현장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라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꼭 100점을 맞아서 합격해야지 되느냐. 100점 맞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 그 다음에 60점 맞아도 자격증.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그 어려운 것까지 100점 맞으려 길을 쓰지 현명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60점 맞으면 돼요. 근데 60점 맞으려 그러다가 과락 나오니까 한 뭐 70점이나 80점 맞으면 되는 거죠. 이따 이제 과락 과목 면하는 거 이러는 것들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과락이 있으니 필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락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과목과 필기시험 과목 오지, 그 다음에 실기시험 과목 객관식 오지, 그 40문제 100점 만점인데 과락이 없고 필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과목마다 다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법규라는 거죠. 그다음 합격자 기준은 말씀드렸고 쉽게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데 필기가 합격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채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기가 100점 맞았더라도 필기에 과락이 있으면 속된 말로 뭐 복권 긁었다 꽝이다 이런 말 하죠. 내년에 또 봐야 필기를 내년에 안 보고 실기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보면 수업 진행 방법과 교재를 살펴보면 교재는 크라운 출판사 필기시험 2024년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다고 보게 되면 책이 실제 이렇게 두껍지 이렇게 한 손으로도 못 들겠지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위생사 필기시험 과목 있는 다섯 과목 한 것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이거를 짊어지고 다니면 뭐가 돼요? 어깨도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두꺼우면 학교 때 배우잖아요. 아니 배우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 겪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하기 싫으면 몇 장 남았나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다섯 과목이 필기 수록된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2024년판이 이렇게 됐죠. 이것도 상당히 무겁죠. 이렇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필기는 어떻게 분철하느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분철하는 게 쉽다는 거죠. 공중보건학을 이렇게 분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공중보건학 나는 이렇게 분철했거든요. 그럼 어떤 학생은 이거를 돈도 많아요. 니응을 갖다가 5,000원씩 주고 하는데 니응 끼운 학생이 내가 지하철에서 공부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공부를 조용하게 나도 책을 보고 그 학생도 본다 그러면 남한테 방해를 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니응 끼운 책은 부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고 기특하다 차 안에서도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 내가 예민한 때라 그러면 짜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5,000원씩 하면 525, 25,000원 자기 돈이 아니니까 엄마한테 쓴 거니까 별거 아니나 하고 쓰지만 그러지 말고 잘라요. 칼로 이렇게 누르면 잘라져요. 그리고 여기 스커치 테이프 붙이고 이거 내년에 쓰느냐? 못 써요. 법은 우리나라 법은 6개월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나눠요. 공중보건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환경위생하고 무거워서 안 가져왔고 자르란 말이죠. 이러면 우리가 부담이 가요? 안 가요. 이거 하나가
35문제 나와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생곤충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얇아요. 이거에 3분의 2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못 외우겠냐고,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식품위생과 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식염과 학생들이 줄여서 식염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영양사 할 때 우리가 서울의 영양사 모집할 때보다 지방에 쉽게 뭐 CJ라든지 현대 무슨 무슨 푸드에서 영양사 집단급식 할 때 모집하죠. 그럴 때 위생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06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위생사에서 노로바이러스 사건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위생사가 있는 학생이 우리가 보기 영양사 응시라면 합격률이 높다는 거죠. 같이 써먹으려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을 안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냐고 그래서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잘라서 이제 됐고, 왜 이게 넘어갔네. 넘어갔는데 아까 설명하던 것들이 넘어갔지.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제 아까 이제 합격자 기준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업 진행해서 출판사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아까 이게 책이 두꺼워서 분철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테이프로 붙여서 하는 내년에 못 쓴다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100점은 못 맞아요. 모든 출판사를 시중에 있는 거 다 한다 해도 100점 못 맞아요. 그러면 100점 못 맞지만 이 크라운 출판사 거 가지고 가면 90점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9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수업을 잘 들으시게 되면 모두가 60점 맞으면 된다 그랬죠. 60점을 맞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시작이 반이면 100점 만점에서 60점 맞았어요. 그럼 10점 못 올리겠냐고. 아, 이 책도 사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배웠을 것이고 그랬는데 이거를 못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게 되면 위생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첫 번의 위생사 자격증 따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하나 따고 두 개 따기가 쉽고 두 개 따고 세 개 따기가 쉬운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실기 필기가 되는데 여기서 수업 시간을 어떻게 배정을 했냐면 필기가 95시간.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시간은 추가가 될 수 있고 줄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중보건학 25문제, 환경위생학 35문제, 식품위생학 11시간,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고 말을 잘못했네. 25시간, 35시간, 11시간,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은 12시간이 되는데 실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실기까지 포함되고 위생관계 법령은 12시간. 그런데 실기는 13시간밖에 안 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실기 과목과 필기 과목 나눌 때 공중보건학에는 뭐가 돼요? 필기만 있는 것이고 실기는 아니죠. 그런데 환경위생학이라든지 식품위생학이라든지 위생곤충이라든지 여기에는 우리가 실기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면 실기는 그림으로 나지만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 그랬죠. 무슨 그림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환경위생학을 예를 든다 그러면 필기에서 BOD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요. 그럼 BOD라는 것은 20도씨에서 섭씨죠.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을 때라는 거죠.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BOD다 그런다 이렇게 찾으라고 해요. 필기 시험에. 그럼 이제 여기서 BOD에 관한 걸 찾으시오. 그럼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을 찾으면 돼. 이게 필기고 실기 가면 어떻게 나는 거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 이렇게 주스병 같이 이렇게 쭉 그려놓고 다음 그림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돼요. 그럼 다음 그림이 무엇이 측정이 돼요? 이거가 안 써져 있고 그럼 실기 가면 이것이 안 써져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주스병 같이. 그럼 다음 그림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주스인가요? 아니면 기름통인가요? 이러겠죠. 그럼 이거를 필기를 알았어야지만이 뭐가 된다? 실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필기는 80점을 맞았는데 실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학생은 속된 말로 뻥을 치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우리가 위생 이제 환경위생학은 이렇게 나는 것이고 또 환경위생학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실외 온도는 우리가 백엽상에서 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백엽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몇 미터 땅으로부터 몇 미터에 설치하느냐 필기 때 1.5미터를 우리가 위해서 거기다가 수온 온도계를 놓고 실외 바깥의 기온을 측정한다. 이게 이제 필기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럼 실기 가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새집같이 집같이 이렇게 그려진 거 있어. 이렇게 대충 집같이 그려진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땅으로부터 이 높이는 이렇게 그려놔요.
그럼 이게 다음은 이 높이가 몇 미터냐? 그럼 아까 실외 기온은 백엽상에서 측정하는데 지면으로부터 우리가 몇 미터에다 우리가 수온 온도계를 놓고 측정한다고 이게 백엽상을 뜻하는 거예요. 몇 미터? 물음표 놓으면 1.5m예요. 따라서 실기는 필기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학은 딱 손을 그려놔요. 딱 손을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필기 때는 식품위생학에 손소독 같은 것들 이제 해야 되죠. 손소독제로는 우리가 역성빈을 쓴다. 퍼센테이지는 0.01에서 역성빈 후 0.1%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필기 문제란 말이에요. 손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것이 어떤 소독제냐? 역성빈 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 가서는 딱 손을 그려놔요. 손을 이제 이렇게 그리죠. 사진. 이렇게 손을 못 그리지만 이렇게 몇 개야. 이렇게 둘레 다섯 개라고 치고 그려놔요. 손이 이상하지만 그려놓으면 손을 딱 그려놓으면 이거는 무슨 소독제를 쓰느냐 이렇게 나요. 그럼 이거를 도대체 손을 왜 그려놨어? 이렇게 지어 필기를 모르면.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필기 같은 경우가 기본이 됐으면 손 나오면 역성빈을 찍는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군총학도 마찬가지예요. 위생군총학에서 이제 해마다 나는 것이 독일바퀴예요. 독일바퀴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곤충이라는 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통, 가슴, 우리가 우리의 사람 배를 폭복을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우리 뭐가 되냐면 독일바퀴 같은 경우에는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흉부가 있는데 흉부도 곤충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세 쌍이에요. 그래서 전용의 다리 한 쌍, 사람으로 말하면 전가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용의 다리 한 쌍, 그 다음에 후용의 다리 한 쌍 이런데 우리가 독일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머리통, 두부가 있고 흉부가 있는데 흉부의 전용의 이게 전용이에요. 두 줄에 종대가 있어요. 그럼 머리통을 놓고 그 다음 흉부를 놓고 두 줄에 세로로 된 검은 줄이 있는 이 그림을 갖다 놓고 이것은 무슨 바퀴냐 그래요. 그럼 무슨 바퀴가 되는 거예요? 독일 바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기가 95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5시간 추가되는 이거가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 필기하고 겸해지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시간이 95 플러스 마이너스 5시간 되는 것이고 실기는 뭐가 된다? 13시간이 되는데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2, 3시간이 추가될 수 있고 그럼 이 13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필기에서 실기하고 필기하고 겸해진다 그랬죠? 여기서 안 다뤘던 것들이 있어요. 이걸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필기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실기 수업 시간이 됐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필기 과목을 다 한 다음에 그럼 필기 과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는 문제를 1호를 일단 1장 풀고 나서 공중보건학의 1장부터 5장까지 따르면 1장 풀고 문제 풀고 2장 이론하고 문제 풀고 그랬는데 또 그거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고 또 이론은 이론끼리 문제는 문제끼리 또 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중보거나 이론 파트가 있고 문제풀이가 있지요. 그럼 이론 파트를 쭉 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도 이론하고 나서 문제 풀고 식품위생학도 이론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도 이론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령도 이론하고 문제 풀 거예요. 그런데 위생관계법령은 될 수 있으면 늦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법이 2024년 옛날에는 12월 첫째 주 토요일날 시험을 보기로 위생사협의회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되냐면 위생사를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어요. 따라서 11월 한 셋째 주 토요일쯤 거의 보더라고 요즘은. 왜 그러냐면 방학이 지나서는 학생들이 시험을 안 봐요. 그러면 시험을 많이 봐야지만이 천형용 원서료가 들어와야지만이 국시원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위생사 때문에 먹고 산다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도 해요. 왜 그러냐면 위생사가 만 몇 명을 보니까 우리가 거의 10만 원씩 되니까 9만 얼마, 8만 얼마 가죠. 그러니까 10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생사가 국시원 먹여 살린다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졸업을 하고 위생사를 시험을 보게 되면 응시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그 학기 중에 한다는 거죠. 그럼 위생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점하는 기말고사와 중복돼요. 내가 그런 말 하죠. 옛날에는 고향 같은 걸 물었지만 요즘은 고향을 언급해요. 고향은 본적은 안 물어도 학점은 따라다닌다. 따라서 학점 같은 경우를 다 잘 뭐라 그래요. 준비를 해두라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위생사 같은 것들을 할 때 기말고사와 겹쳐지기 때문에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위생사도 따야 되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기가 끝나고 나서 실기
필기 수업을 한다는 거죠. 필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론하고 문제 풀고, 실기도 뭐가 돼요? 이론하고 문제 푼다는 거죠. 근데 이거가 13시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이 필기에서 했던 것들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국시원에서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책 몇 페이지를 펴보는 거냐면 저기 14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4페이지 열어보게 되면 시험 시간표가 있죠. 그럼 시험 시간표가 있는데 아래에 8에 있죠. 시험 시간표. 그럼 이제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고 3교시가 있죠. 그럼 1교시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과목, 2과목, 3과목 있죠. 첫 번째 과목이 위생관계 법령이 25문제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쭉 합쳐서 내요. 1번부터 25번까지는 위생관계 법령이고 그 다음에 26번부터 75번까지가 50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위생학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번부터 25번까지는 위생관계 법령인데 거기까지 이제 100점 만점을 한 과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은 26번부터 75번까지 하게 되면 뭐가 돼? 50문제가 되죠. 그럼 100점 만점이라는 거죠. 위생곤충학은 76번부터 105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시간인가 거기 보게 되면 시간이 나와있죠. 9시부터 1시간 90분간 보는 거네. 그러니까 105문제를 우리가 1분이 안 되게끔 푸는데 위생사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법령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얼마나 뭐 1초에도 풀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105문제가 1교시에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공중보건학 1번부터 35번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학은 우리가 36번부터 75번까지 따라서 몇 문제가 2교시에 이렇게 배분이 된다고요. 75문제가 시험지가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65분 정도 우리가 보게 되면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점심을 안 먹네. 먹을 수 있겠어요? 거기 12시 5분에 끝나니까 35분. 배고픈 사람은 먹을 수가 있고 배가 안 고픈 사람은 안 먹을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실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번부터 40번까지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과락 과목이 없이 환경위생학, 먹는 걸 포함해서 환경위생학과 식품위생학,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위생관계 법령해가지고 40문제가 나오는데 본인들이 식품이 쉬우면 그걸 갖고 많이 맞고 그 다음에 곤충이 쉬우면 우리가 곤충을 많이 맞고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 실기는 쉽다니까 나중에 시험 봐보라니까. 그리고 거기 뒤에 우리가 위생 크라운 출판사 뒤에 보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거의 크라운 출판사에서 많이 내요. 내가 초창기에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제가 되고 시험 보는 것까지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관한 OT에 관한 것들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10분 쉬었다 우리 공중보건학부터 강의를 진행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